국토부 환경부 장관이 경기지사님을 비롯한 내부께서 입장하고 있는 행사시작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서울 국가에 걸었다는지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꿔보고 싶습니다. 클러스터를 추천 중에 있거나 지금 이미 발적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도움과 협력을 아끼는 것도 우리 국토부 환경부 산업 AI 문화산업, 국가가 80%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준비도 사전에 진행해서 행하여 주민과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해 대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국도 45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적극 힘써주시고 달봉산 너머로 지구 외부의 완장 일반 산업단지 및 6,800세대 규모의 한숲시티 전면 좌측의 처인 체력 단련장과 우측의 보도 송전청 중심으로 구멍을 연기한 녹지축을 마련하여 반도체 업종의 입주와 개발이 제한된 상황입니다. 이에 보입니다. 태화영수 동구 상태포 수질 개선 등 3단계의 승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. 국토부는 재영향평가되는 국내부처와 조속히 보겠습니다. 지역개발과 관련하여서 지역 국토부에 3단계의 승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. 2026년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됩니다. 이상 발표입니다. 서명을 완료하셨으면 기념개연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기념촬영을 상생사력 대회장은 이것으로 공유되었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상생